만난 남자 있다고 얘기해 그냥. 아, 왜 그래? 아, 진짜 왜 그래? 박현석. 박현석. 됐어, 이제? 끈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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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건드리면 돼. 희연을 찾는 그 희연을 찾는 사람 맞아? 희연을 찾는 사람 맞네. 희연! 희연 출연 욕심 있잖아. 희연 시청자 2,000명이 희연을 기다리고 있어 지금. 2,000명을 기다리게 하는 거야? 희연님 등장합니다. 도네이션 없애버려요 그냥. 없애요? 아니요 괜찮아. 얼굴 빨개졌다. 앞에 못 보겠네. 희연 Q&A 시작하겠습니다. 앞방 면접. 또 연예인인 척한다 희연 혼자. 희연 얼굴 되게 작다. 희연이 앞에 있는 얼굴 괜찮아. 그러네. 아니 진짜 제이가 얼굴 진짜 작은데 제이랑 희연이랑 둘이 같이 있는데 제이가 되게 작다 보이네. 깜짝 놀랐어. 재열 희연 얼굴 비교. 와 진짜 작다. 두 배야 두 배. 엉금법 무시. 자주 나와달래요 희연. 안 돼. 아니 보일까봐. 먹읍시다. 짠. 희연이 관종이에요. 나중에 개인 채널 하겠대요. 희연 꿈이 그거잖아. 버스킹. 버스킹. 아 진짜? 희연 씨 꿈이 버스킹이에요. 아 이걸 여기서. 오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그냥 파이크. 꿈은 이런 거야 사실. 아니 안 돼 안 돼. 아 지금 안 돼요. 아 진짜. 아 영원한.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먼저 가자. 뭐야 이거? 아 진짜. 난 그것만큼은 자신 있는 걸. 아까 하니까 또 안 됐다고. 어쩌면 많이 부족할지 몰라. 가끔 나와. 오, 훨씬 잘 부른다. 자신 있는 걸. 막 부르는구나. 내리는 비를 봐. 아니 학원 왜 다녔어? 내가 그래서 학원 이름 절대 말하지 말아야지. 피해 갈 것 같아 학원. 희연 뭐? 전 진짜 안 돼요. 오늘 꿈을 이룬 날이야. 재미 아 여기 아 희연이가 뭐였지? 뭐였지? 나랑 좋아할래. 뛰어서 말래. 나랑 뭐 어떤 거? 희연. 어어어어어어어 그 남자 그 여자? 남자 그 여자? 모든 걸 다 주니까 넘어가는 거야. 어어어 아 그래? 자 여러분들 저도 한번 진심을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희연을 그 여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불러볼게요. 저는 오늘 박진영 모드 갈게요. 아 진짜 먼저 나온다. 네가 다시 돌아올까봐 다른 사람 좋은 거 봐요. 절대 남자를 울렸으면 책임져야지. 모든 걸 다 주니까 떠난다는 김 희연. 내 전부를 받아줘야지 희연. 한때는 내가 정말 사랑했던 김 희연. 아 야! 아 나 부르고 있는데. 내 이름 넣으면서 불러줘. 기름 올렸으면 책임져야지. 네가 뭐라 여자의 마음을. 김희연. 잘 부른다. 아무래도 크라이. 모든 걸 다 주니까 떠난다는 김 여자 키예요. 희연. 뭐야? 이거 여자야. 아 뭐가 높다 했나? 맞다.
43? 와. 아 그럼 이건가요? 이런 얘기 하기 좀 나쁜 닦고 가면. 네, 네. 죄송해요 제가. 아 이건 안 돼. 아, 희연이 진짜 코 안 풀어도 진짜로. 오늘 정 너무 많이 들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와. 지금. 아 빨리 저거 기억 안 되면 헐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모아줘야 돼. 존나 유전자 더 써. 내 코카인을 좀 좋대는 것 같아요. 나 방송 킨 줄 알았어. 우리 발언이 세다. 아 역시 내 코카인을 좀 좋대는 것 같아요. 동떠를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떠에서 떠를 받고 있는 박던떠시. 어떠요? 아니 솔직한 마음만 얘기해 주세요. 솔직한 마음? 만난 남자 있다고 얘기해 그냥. 만난 남자 있는 거 얘기해 그냥. 아 오늘 나 이거 너무 잘 얘기한 말이야? 정말 의미있는 진행되네.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어. 사람들 존나 깜짝 놀랄 거야. 나한테 물어볼게요. 아 조만간 핫도그 TV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한번 있을 거예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하고. 너가 너무 여기 보는 몇 명만 소수만 소수. 2,800명. 2,800명밖에 안 돼요. 비밀. 사랑했다. 연습하자. 사랑했다. 연습하자. 여러분 궁금해하는 거 지금 이 타이밍에 한번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그냥 제가 한번 다 가르쳐줄게. 네, 다 가르쳐줄게. 여러분 차 물어보세요. 차. 아야. 아 지렛대. 야야야! 야야야! 무슨 이러다가 그때 말 실수해가지고 왜 차를 공개 안 했냐면 전 이런 걸 진짜 싫어요. 왜 이렇게 자랑하는 거를? 네.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과시하고 이런 거 같아서 숨기고 싶고 굳이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는 거 같을 것 같아서. 왜? 그것만 알려줘. 형 화성 가는 차야? 그 뭔 소리야? 화성 가는 차가 뭐? 화성이 뭐? 화성 같은 거 말이야? 테슬라냐? 아 테슬라냐고? 에이 여러분! 아이 그만. 아이 그만. 그 정도 아니야. 야, 뭐. 아니, 야. 소통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따지면 너 지금 연락하시는 분 차가 더 많잖아. 연락 당겨. 바로 그냥 카운터 펀치 시기 막아. 봤어 방금. 현서 턱에 저기 꽂히는 거. 바로 이렇게. 야. 아. 현서님 부자 지금 고현님 하는 거지. 아니 아 진짜 챌린저야. 아 나 진짜 나는 진짜. 그분 지금 전용기에서 보고 있다네. 아니 기사님이 뒤에 운전하고 계시고 아, 뒤에 앉아가지고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뒷좌석에 딱 앉아가지고 보고 계시는데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에서 야 너랑 똑같으네. 뭘 하셔? 네? 뭘 하셔? 이런 문표가 왔어. 이런 문표가 왔대. 이모티콘 보내는 게 하는 거지. 아 그 형님 보고 계시다면 현서 가오 한번 살려주십시오. 아 왜 그래? 아 진짜 왜 그래요? 아 진짜 왜 그래요? 현서 가오 한번 살려주십시오 형님. 형님 저희는 준비됐습니다. 박현석 조만간 박현석 죽는 버스가 생기겠 거야. 저는 재미보다는 정보 전달. 정보도 없어요. 정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있는 거 이용 수요밖에 없어요. 그동안 한번 해주세요 그냥. 네? 어? 형 잠깐만 다시 한 번 이게 아무래도 비행기 안에서 소음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어요. 야 근데 진짜 똥크다. 사실 그만하면 너무 안 돼. 어깨가 뭐야 이거? 야 어깨가 저기가 있어. 뭐야?
아 진짜 사람들 반응 봐 대박이래. 야. 오빠 멋있지? 오빠 오빠 나왔어요 오빠. 철업 베이베. 철업 베이베. 아 귀여워 귀여워 좋아. 좀 더 힘을 내. 취했어. 아니요. 데리러 오나? 전세기 타고 여기 창경 어디서 가지? 저기 와이 여기 창경. 와이디 형님도 관됐다 관됐다 창경이 되겠다. 나 나와. 데리러 오세요. 관됐다 관됐다. 관됐다 오픈 데이트 오픈. 기대해서 진짜. 너 조심해. 미안해서. 창경 완료 창경 완료. 지성님. 와 현서 언니 연애하냐고. 근데 이거는 그러네. 그건 아까 전에 방송 때 말한 거라서 나중에 네 저희가 차근차근 네.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개꿀똥 같아. 아유 간다. 뭘 안 돼. 아유야 너 나고 싶어.